안녕하세요. 네네슬렌입니다. 오늘은 부리공원 데이트 코스를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. 부리라고 해서 나무 부리들을 전시해 놓은 곳인가 했는데 알고 보니 사람의 부리? 즉 조상을 알 수 있는 곳이라고 하네요. 오른쪽에 한국족보박물관이 있어요. 한국의 왕, 중요한 인물 등의 족보를 다 여기 볼 수 있어요. 이거 신기하지 않나요? 족보를 보면 한국은 무조건 아빠상을 따라서 했거든. 네덜란드는 어때? 그 나는 오마송 따라서. 그 네덜란드에서 원래 아빠상 따라서야 되는데 요즘은 조금 더 자유롭게 생각하고. 오마송이나 아빠송 상관없이 다 쓸 수 있고 그런 것도 요즘도 가능하구나. 22살이니까 호랑이 뒤에요. 한국에는 성이 엄청 많은데 네덜란드는 어떻게 돼? 그 유럽에는 그 나폴레옹 때부터 성을 쓰게 했거든요. 그 직업을 그냥 이름에 붙이거나 아니면 장소 아니면 특별한 건물 거기에서 오는 사람들이 그거 붙이는 거야. 재밌네. 그러면은 한국에는 성이 되게 중요시 되어 왔거든. 그러면 네덜란드에는 어떤 성이 유명해? 좀 많은 성이나 유명한 성이 어떤 게 있어? 네덜란드에서 반 점점이나 본 점점 성들이 많거든. 그리고 좀 혼이나 반 들어가는 성들이 그 원래 지위가 높은 가족들이 혹시 한국은 건성도 있어? 지위가 높은 우리나라에 반기문 총장님 있지? 맞아 그 반기문 총장님 있고 또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반씨가 많거든? 그래? 근데 반고흐, 반페르시 그거 네덜란드 사람. 진짜? 맞다 네덜란드 사람이다. 네. 네덜란드에 반씨가 많군요, 정말. 맞아. 예, 내 성씨야. 대구 서씨. 나 한 따라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. 박물관뿐만 아니라 모든 한국의 성의 조형물을 보고 날씨가 좋으면 오리배도 탈 수 있어요. 사진도 찍을 수 있고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공원이에요.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공원을 좋아할 것 같아요. 방문했다가 많이 배고팠죠? 그래서 저는 부리공원 근처에 아주 맛있는 한국 한우구이집을 찾아줬어요. 데이트할 때 많이 좋을 것 같아서. 맛있게 먹어요. 데이트는 카페에 가는 곳이 없으면 데이트 아니라고 생각해요. 우리 방금 갔던 한우집이랑 가깝게 분위기가 좋은 카페가 있어서 한번 가보세요.
비디오 잘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또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면 네,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을 좋아하시면 좋아요 눌러주세요. 바이바이. 다음에 봐요. 안녕. 안전 배트맨. 안전이 최고야. 최고야.